자, 8번입니다. 가스순설 경보기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가스를 수신한 경우에는 이제 램프가 점등이 돼야 된다. 자, 이때 색상은 무슨 색이냐 이렇게 물었죠? 자, 따라서 가스를 경보기에 표시 색상은 이제 황색이고요. 그다음에 누전 경보기는 무슨 색이? 이제 적색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가스 경보기를 구조와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가로 안에 수시화 되어 있어요. 자, 구조에 따라서 단독형과 뭐가 되어 있다? 불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용도에 따라서 가정용, 영업용과 공업용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 자, 세 번째. 가스 경보기 중 가스를 검지해서 중계기 또는 수신비 가스로 신호를 발신한 부분 또는 가스를 검지해서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의 가스로의 신호를 발신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탐지부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가스 경보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가스 경보기일 때 음향 장치에 음향이 있죠? 자, 음향 이런 거였든가. 그다음에 절연장에 관련된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서서 다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 한번 다시 하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9번입니다. 설비 자체 결함이나 오동작 등에 의한 비화재부의 원인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비 자체 결함이나 오동작에 관한 거 초점 맞춰서 답을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설비 자체 기능상 결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설비 자체 기능상.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감지기가 오동작하는 경우는 뭐예요? 바로 감지기 내에 있는 기판 쪽에 문제가 생겨서 오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설비 유지 관리입니다. 그 뭐야? 노후화된 감지기를 딱 교체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오래되면요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오동작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걸 빼서 청소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유지관리 불량이다. 세 번째는요, 실수나 고의적인 행위가 있을 때 이겁니다. 자, 내가 모르고 이제 제동을 시켰다거나, 자,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12번입니다. 곡면이 많은 곳이나 전동기의 동력선을 보호하고 유연성이 있어 작업이 쉬운 배관 공사 방법을 뭐라냐? 자, 잘 구부러진다 그러니까 가요 전동관 공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요 전동관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1종 금속재가 있고 2종 금속재 가요 전동관이 있는데, 그렇죠? 자, 제 2종 금속재 가요 전동관이 이제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3번. 상온 20도에서 저항 온도 계수를 갖는 경동선의 저항이 자, 105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온도가 100도씩 상승하였을 때 경동선의 저항은 자, 몇 옴이 되겠는가 이렇게 자, 물어봤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처음에 온도가 20도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초기의 저항값이죠. 얘가 얼마? 자, 100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왔다? 100도씨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때, 이때 저항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따라서 산출한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초기 저항에다가 자, 1 플러스 알파 t 저항 온도 계수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온도에서 처음 온도 빼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들어가면 초기 저항 100에다가 1 플러스 이제 주어진 저항 온도 계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온도가 100도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도가 됩니다. 자, 요 관계를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자, 그게 얼마냐? 바로 131.445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알파T는 교재에 있는 그런 지수를 참고로 갖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대입해서 자, 문제 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 구성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저항 온도 계수 관련된 건 뭐예요? 이게 저항 온도 계수 기울기 이거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요거의 기울기가 저항 온도 계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예, 저하 목내 배선의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해야 된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담란에 쓰시오. 이렇게 물어봤네요. 금속관은 직접 지중해에 매입해서 배관해서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수제니까, 철이니까 그렇죠. 다만, 공사당 부득이에서 자, 뭘쓸 때, 금속관 중에서 후광이 있고 박광이 있어요.
자, 그때 후광 전선관을 사용하고, 여기 후광이죠. 이것에 방수 방부 조치여서, 자, 뭐냐, 바로 주트, 황마라고 합니다, 황마. 자, 요거를 감거나, 자, 또는 콘크리트로. 자, 요거로 감싸는 등의 방어 조치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럼 뭐야? 요런 조치하면 지중에 매입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돌려서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는 뭐를 써가지고 박스 또는 캐비에 접속한다? 자, 바로 로커너트가 되는 거죠. 로커너트. 자, 요게 두 개를 써가지고 접속한다. 자, 다만, 자, 뭐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모았어요. 바로 뭡니까? 부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데 답안, 후광, 주트, 콘크리트, 노코너트, 부싱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로 전기설비 판단 기준이나 자, 그에 따른 내선 규정에서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기공사를 하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건데, 자, 이런 이제 몇 가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선 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에서 보면은 여기 내용이 있죠? 후광을 쓰고 방부 조치. 자, 방수, 방부 조치. 자, 그 다음에 주터, 황마입니다. 콘크리트. 자,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속품과 연결과 지지해가지고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는 로코너트. 자, 두 개를 써가지고 박스 또는 캐비넷 측에 접속한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는 노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노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내선 규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어떤 거 들어가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